오늘은 남자들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진짜로 남성들은 이 영상을 가볍게 보지 않길 바랍니다. 실제 변호사분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는 정말 웃긴 게나 시어 폭행당했어요.라는 말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말만 하면 남자는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다 들고 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해요. 대한민국이 잘못된 게 이런 고소를 너무 쉽게 받아준다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쳐낼 수 있는 수사력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편향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 고소를 당해서 남자분이 증거를 찾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여자와 헤어지고 핸드폰 정리를 다 했단 말이죠. 카톡 이런 걸다 지워버린 거예요. 시오 폭행 사건에서 증거라고 하면 시오 관계 이후에 여자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걸 지우면 끝나는 겁니다. 여자가 했던 진술은 경찰에서 말해주지 않지만 남자에게 경찰이 하는 질문에는 여성의 진술이 녹아 있어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던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말하며 대놓고 남자를 범인으로 타겟 잡아놓죠.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고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부축해서 데리고 갔다. 하지 마라고 말했는데도 억지로 했다. 한국 여자는 이런 진술 하나면 끝납니다. 한국 여자가 합의금 얼마 요구했는지 아시나요? 큰거두장 요구하더라고요. 합의를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야 해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죠. 여러분은 부디 변호사님의 현실 가득한 법조언을 기억하시고 이 글을 봐주세요. 실제 책녀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언니들 고소해보신 적 있어요. 손놈이랑 밖에서 술 마시다가 술집에서 제 가슴을 살짝 만졌어요. 밖에서 색템 가지고 만났고 한번줄 생각도 했는데, CCTV로 찍고 있는데 만짐당했다 생각하니 고소하려고요. 저는 괜찮다고 만지라 말한 게 아니라 몸 돌리고 싫다는 느낌 보였으니까 고소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소하고 그 돈으로 며칠 쉬고 싶어요 라는 우리 여성의 글이 보이시나요? 꽃을 파는 여자가 밖에서 손님을 만났는데 그 손님을 고소하려는 여자의 모습. 저런 여자가 우리 주변에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관광과 성추행 당했다고 여섯 차례 허위 미투한 30대 아줌마 구속. 이 아줌마는 랜덤 채팅 앱으로 남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나 스킨십을 했는데 관광당했다 고소했다. 나는이 여자를 보시면 여섯 명의 남자를 골로 보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여자 한 명이 일당백으로 남자 인생을 저렇게 망쳐놓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런 여자를 피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국 여자는 본인께서 성매매를 하다 들켰는데 오히려 남편에게 성폭행당했다 허위미투를 갈겨버립니다. 가족끼리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허위미투를 갈기고 책임회피용으로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여자에겐 짚자고 눈물 흘리는 행동도 하나의 스킬이지만, 진짜 그녀들의 필살기는 밑으로 남자를 조져버리는 거죠.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 성폭행당했다 고소해버리는 한국 여자들. 여러분은 부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해서 카톡과 문자 내역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언제라도 저 여자가 나쁜 마음 먹으면 여러분은 곧바로 성폭행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해야 하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모든 여자를 의심하세요. 그 여자가 여러분을 허위 미투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으니 그냥 의심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참 상막한 세상이 되었지만 어쩔 수가 없죠. 여자의 눈물이 증거가 되는 세상에서 남자로 살아남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고, 오늘도 부디 안전히 미투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오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남자들은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해요.